전국의 이슈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날짜입니다. 11월 25일자로 이슈TV 드디어 구독자 400명을 돌파했습니다. 박수 주세요.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참 수많은 분들의 협조와 성원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00명 참 쉽지 않은 행보이고, 그 400명이 아닌 4,000명, 4만명, 40만명을 구독을 올린 TV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웃기는 일로 보게 보시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 8개월이라는 세월이 정말 기나긴 행보였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이걸 달려온 덕분으로 400명 드디어 12월이 오기 전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천회를 넘은 방송 조회수가 천회를 넘었던 방송도 있었고, 또 그 뭐 미치는 방송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8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400명의 구독자를 올리기까지는 쉼없이 일주일에 두세 번의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장터 문화와 일본 사회 문화를 병행해서 지금까지 방송을 해왔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서 힘이 팍팍 났고,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그동안 이슬과 함께 방송을 출연해 주시고 또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이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400명 돌파 숫자가 나오죠. 구독자 이슬TV 어제 날짜입니다. 11월 25일자 화요일입니다. 이슬TV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호떡입니다. 울산 남창장이라고 하는 오일장 인터에서 부부가 호떡 장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이슈TV에서 조회수가 올라가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2만 2천 회가 조회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 방송 초에 했던 건데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효자 종목이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우리 KBS 부산 아침마당에 출연했을 때의 사회 MC를 진행했던 문혜진 MC입니다. 그래서 이슈TV에서 처음으로 예고방송으로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부산에서 그때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달려나오셔가지고 진행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으로 천회를 넘어가는, 인지도가 높은 분이라 당연히 넘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화계장터라고 여러분들 전부 아시죠. 하동군의 화계장터에서 옥화주막, 여러분들 소설 역마라고 하는 김동리의 역마 소설을 잘 아실 겁니다. 여기 나오는 배경이 이제 화계장터고, 거기 옥화주막이 있습니다. 옥화주막을 제일 해서 거기에 이제 주목 가야 이제 직접 음식도 만들고 가야금으로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는 풍악소리도 내주는, 그때 방송을 했었는데 아주 인기 폭발입니다. 그래서 천회를 넘어가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그 양곡장터라고, 거기에서 이제 떡집을 운영하는 한국 사람이 아닌 몽골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몽골은 떡을 먹지 않는 문화의 사람들인데, 또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한국의 전통 떡을 만들어서 대박을 터뜨리는 그 같은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글을 써서 잡지에, 신문에, 책으로 방송으로 해드렸습니다만, 요번은 이제 그 둘째 딸이 도와드리는 같은 장면입니다. 천일 부쩍부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우리 이렇게
중고등학교 순회전을 하면서 만났던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분들이 또 이제 교육장님으로 이제, 뽑으신 곳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셨던 장면들. 그래서 구로고등학교에, 교장 선생님 지내시고, 동작 관악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까지 지내신 김선수 교육장님이, JMC를 했던 구로고에서 방송을 하자 해서 이제 도서관에서 했던 거예요. 선생님, 국어 선생님도 모시고, 함께 했던. 이 방송이 또 폭발적으로, 중점은 또 이제 인기를 2000년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중에는 가장 먼저, 이승우 TV에, 방송을 하겠노라고 손을 들고 나셨던 분들이 이제 이분입니다. 김병혁 교육장님이라고, 서울 강동 송파 지역에서 이제 교육장님을 지내시면, 지금은 이제 퇴임하셔서, 농사를 지고 계십니다. 홍천에서. 역시, 처음에 방송 나가자마자 폭발적으로 방송을 또 이렇게 많이 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현역이십니다만은 이제 고등학교 때에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 계시러 계실 때 제가 가서 순회전도 하고 또 이제 했던 인연으로 오랜 이제 또 그 송파 중학교에 교장 선생님 가셔가지고 송리 중학교죠. 그때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 이분도 역시 시골의 당진. 아직도 어머니가 당진장의 보따리이고 장사하시는 그 같은 정태의 삶을 살아오신 어머니의 아드님 교장 선생님이신 인치정 교장 선생님. 마찬가지로 천혜를 지금 넘어 가려고 지금 막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정구 교육장님과 인터뷰하는 점. 이분하고는 방송하면서 참, 여러 번, 이 뒤에 있는 지도가 바람에 넘어가고 해서 고초를 겪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예, 역시, 아주 열정적인 분이어서 이 세계를 상당히 많이 지었고, 순회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로 협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부산의 교육청, 김대승 교육장님. 지금 현재는 또 이제, 퇴임 이제 얼마 앞두고 계신데, 김대승 교육장님은 교장 선생님으로 계신데, 또 이제, 상당히 많이, 부산 지역에서는 혁혁한 공을 세워주셨던 어떤 분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여기,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아리랑, 구암장 대사, 제가 이제 이쪽에 그 취재를 하면서 어머니의 사연이 너무나 이제 그 눈물겨워서 신문에 내드리고, 이제 책을 내렸던, 그래서 이제 EBS의 한국기행에 또 함께 또 출연을 했던 그 같은 이제 인연으로 아주 좋은 관계를 이제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옆에는, 대한민국 5.1장터 지도, 그 전국 5.1장터를 8년간 순회를 하면서, 동그라미 쳐가면서 발도장을 찍었던 지도. 결국은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5.1장터 지도가 완성됐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최초로 소개를 했던 그 같은 이제 방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제가 전국의 5.1장터를 다니면서 다문화 가정들을 이제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몇 분을 또 더 모셔서 방송을 하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강화도에 계신 다둥이 엄마죠. 삼남매를 키우면서 농사 지으면서 고구마 농사 고추농사 지으면서 다시 열심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베트남 댁 아주 열심히 삽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시집 오셨어요. 이분도 역시 다둥입니다. 삼남매를 키우면서 남편과 함께 강화장터 안에서 과일 장사를 하시면서 열심히 살아오시는 분입니다. 아주 생활력도 강하고 싹싹하고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강화군총의 군의회 의장님이죠. 이분도 역시 동대문시장에서 상임회장까지 역임을 하셨고, 또 우연찮게 강화장날에 또 이렇게 서 만나서 인연이 돼가지고 제 방송에 출연을 해주셨던 아주 그 열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옆에는 이제 인천의 지원고등학교 선배 교장님이신데, 유일하게 인천에서 교장 선생님으로서는 처음으로 인터뷰에 응해 주셨고, 또 열심히 많이 저를 도와주시는 한승도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만난 지는 이제 3년 정도 됐습니다. 두 분은 대전광역시에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다음에 부장 선생님이신데, 상당히 이수희를 전폭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수희와 함께, 행보를 함께 했던, 그래서 이수희의, 이수희를 정말로 친구처럼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교장 선생님과. 개구리 박사라고 일명, 개구리 연구가로 유명하십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생물을 가르치고 계신 문과 연수예요. 그리고 역시 여기도 이제, 다문화신데, 대구죠. 지금은 대구 광역시로 편입되어 있습니다만, 당시 이제 경남, 현풍장에서,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시집 오셔가지고, 국밥집을 시집 오셨으니, 국밥을 말아 파는 것 같은데, 뭐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여기도 다둥이 3남매입니다. 제가 만난 다문화 가정은 대부분이 다둥이 엄마고 또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고 국밥 시어머니에게 전수를 받아서 소고기 국밥의 달인이 되셨습니다. 아주 맛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방송을 타셔가지고 유명인이 되셨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군수님 중에서 가장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존경하고 있는 우리 의성군의 김추수 군수님. 이분 역시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활동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셨고 의성군의 상인회 대학에 초청도 여러 번 해주셨고 막 그런 인연으로 이수길 TV에서는 아마도 최초로 높으신 분이 인터뷰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응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상당히 감동 있게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도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수길 TV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여성분이 이제 출연해 주셨는데 이분은 이제 녹색연합에서 활동하시는 대표로 활동하시는 이제 김현중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중국대 강화장터의 인삼농협이 그 판매장 안에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아주 우리말도 잘하고 판매도 잘하고 그래서 장사도 잘해서 지금 남편과 함께 열심히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 후로 이제 다양한 한국 장터 문화를 계속 해외 방송을 해오다가 다음에는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 장터 문화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 문화도 함께 병행해서 방송을 하겠노라 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8월에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8월 중순에 그와 같은 청년들이면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를 하면서 일본 사회 문화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제 이제 방송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본 사회를 또 도쿄에서 11년이라는 세월을 유학을 하면서 생활을 했고 그 사회를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이제 몸으로 배우고 한 부분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 방송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제 주전공이던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가르쳤던 사람이어서 그와 관련해서 방송을 요즘 열심히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 노래 또 간간이 지금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이제 뇌 건강을 위해서 숫자놀이 일본어 숫자뿐만 아니라 세계 10여 개국의 말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암기를 해서 뇌가 활성화시키는 그 어떤 이제 방송이었고 이것은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좋아했던 애창곡을 가지고 이제 노래 일본 노래 방송을 진행하는데 그게 네 번째 방송 사키오라고 아주 멋진 노래였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열심히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500킬로로 가면은 아 요요 요거는 제가 이 모습이 좀 전혀 다르죠. 벌써 세월이 수십 년 흘렀기 때문에 일본에서 유학 시절에 가라오케 노래방이죠. 30대 초반입니까? 제 아들하고 같이 이제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타이틀을 만들어서 이수기 일본머리 교실 애창곡 시리즈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아, 지금 에, 거의 뭐 지금 30년 전입니까? 27, 28년 전의 얼굴입니다. 그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미래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있습니까? 아, 아무튼 간에 에, 여러분 덕분으로 아, 8개월 만에 400명 구독을 이렇게 올리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이수기 TV 발전할 수 있도록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500명 구독자 500명을 넘게 되면 그때 제가 거기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가서 쓰고 방송하겠습니다. 가서 쓰고 여러가지 이게 아주 가서 쓰고 방송을 하면 어떨까 해서 특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예, 이놈!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